서당은 지금의 초등학교처럼 가장 기초가 되는 공부를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귀족이나 양반집 아이들만 서당에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평민 어린이들은 농사일을 도우며 먹고 살기에 바빠 공부나 할 수 없었습니다. 모내기와 같은 새로운 기술, 담배 농사, 고추 농사를 지으면서 부자가 된 농민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돈은 많지만 글을 모르는 이들은 자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돈을 모아 마을에 서당을 짓고 선생님을 모셔왔습니다. 이때부터 평민 아이들도 서당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훈장님께서 교훈이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서당의 공부가 시작됩니다. 그런 다음 아이들은 본격적으로 책 읽기 공부를 시작합니다. 몸을 좌우로 흔들며 박자에 맞춰 글을 읽습니다. 시험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책을 외워 훈장님 앞에서 읽는 방식이었는데요. 훈장님께서 통 하시면 합격, 불통 하시면 불합격으로 매우 혼이 났습니다. 가끔씩 훈장님과 산책도 하고 더운 여름에는 시냇물에 발을 담그고 더위를 식혔습니다. 서당의 방학은 모내기철이나 추수철에 서당에 오는 대신 농사일을 돕는 것이었어요. 요즘은 3월에 학교가 시작하지만 서당은 1년 중 밤이 가장 긴 12월에 시작했어요. 날이 추워 농사일도 없으니 밤이 긴 12월에 글을 열심히 읽으면 좋다고 생각한 거지요. 책을 다 배우면 부모님들이 보내온 떡을 나누어 먹는 책거리 행사가 있었습니다. 졸업은 정해지지 않았고 책을 다 배우면 자연스레 서당을 그만두었습니다. 조선 제8대 임금 예종은 병세가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신하들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왕이 되어야 할까요? 예종의 아들 왕자 제한대군, 그런데 겨우 3살이군요. 예종의 형의 아들 월산대군, 그런데 몸이 너무 아파요. 결국 왕실의 어른인 대비마마에게 결정을 요청합니다. 그는 바로 월산대군의 동생인 겨우 12살의 자을상군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조선 제9대 임금인 성종입니다. 어린 왕은 새벽 5시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실의 어른인 대비마마께 무난 인사를 드립니다. 7시쯤에는 아침 식사를 한 뒤 바로 아침 공부를 시작합니다. 10시부터는 그날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는 조회를 하고 조회가 끝나면 신하들과 만나 나라의 일들을 처리합니다. 12시에 점심을 먹은 뒤 잠시 쉬고 공부를 하다 다시 나랏일을 봅니다. 해가 지기 전에는 궁궐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6시쯤에는 다시 저녁 공부를 하고 저녁 식사를 합니다. 식사 후에는 대비마마께 나랏일을 알려드리고 저녁 인사를 드립니다. 인사를 드리고 나서는 백성들이 보낸 상소문을 읽고 답을 보냅니다. 이렇게 힘든 하루를 보내고 대략 11시에 잘 수 있었습니다. 왕이 된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요? 남자아이의 이름이 왜 일본식 이름으로 불리고 있을까요? 1930년대 일본은 만주와 중국을 공격하여 점령한 후 미국 하와이 섬까지 공격했습니다.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충성스러운 군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학교에서 일본어와 일본 역사만을 가르치고 배우도록 했고 결국에는 이름과 성까지 바꿔 충성스러운 일본인이 되도록 하여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침마다 황국신민의 서사라는 다짐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일본왕에게 충성을 강제로 맹세하는 것으로 아이들은 몹시 싫어했습니다. 한편 학교에서 일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선생님에게 혼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당시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우리말과 우리 역사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 승리자랑 군인 위문품 만들기, 일본 군인을 감사하기 같은 활동만 했답니다. 또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쌀은 전쟁터의 군인에게 보내졌고 콩을 나누어줬지만 부족하여 콩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인 콩깻묵을 먹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일제시대 어린이들은 해방 전까지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